돼지가 사자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과 마음과 믿음이 이 시간 함께 하길 원해요. 주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을 나는 귀한 소식이 우리들 사이에서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로한 찬양해 볼게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더 심하며 주를 부를 때 우리 예수님 내 손부터 사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다네 그 사랑 기뻐 노래 부르네 그날까지 주를 찬양하는가 한눈 눈이 줘 죽어가는 모든 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곧 봄이 오려고 꽃샘 추위가 오기 때문에 9도, 13도 영하권의 날씨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목사님이 실내에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 준비가 되셨죠? 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쑥쑥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PPT를 봅니다. 12회 혈류증을 고치신 예수님. 한 번 더 해볼까요? 12회 혈류증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에요. 전체 내용은 25절에서 34절까지의 정말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12회 혈류증 이 아줌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34절 말씀 PPT를 보면서 암송해 봅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네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우리 어린이들, 자, 반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많이 들었는데 이 믿음이 어린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더욱 확실하게 감이 잡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한다. 이것은 공식인 거죠, 공식. 야, 공식. 여러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공식을 배우잖아요. 구구단도 공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것,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의 공식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믿음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작! 믿음! 구원!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판가름이 된다는 거네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이 이 믿음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적 세계관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사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한다고 목사님이 강조하잖아요. 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눈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눈으로,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여지듯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동성애를 볼까요? 사람들이 동성애 동생하면서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 딱 둘이라는 거죠. 성별 자체가. 그런데 다른 성별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이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매한가지죠. 성경 66권 중에서 히브리어에서 믿음장이라고 알려주는 성경이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바라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표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의 기적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믿음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짜잔! 무려 12년 동안, 야, 12년 동안 피가 흘러서, 야, 죽어도 벌써 죽었을 텐데 그나마 이 아주머니는 돈이 많고 부자였기 때문에, 왜? 12년 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를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했겠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닐 정도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혈류증은 사전에 보면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어버리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병이에요. 이 여인은 하필이면 이 혈류증에 걸려서 오랜 동안 병을 앓아왔어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 병을 고치려고 이 귀가 얇아서 이 병원이 좋다, 저 의원이 좋다, 이 의사가 명의다, 뭐 이러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12년 동안 쫓아다녀봤지만 웬일인지 돈만 날리고 병은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애를 써도 안 되니까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어린이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바로 이 고통과 고민 속에 절망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자, 기적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 아니면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 이것은 선행적 축복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축복받고 태어난 거죠. 이 여인은 귀가 보배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대. 누군가 병을 고쳤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장안에 가득 찼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곧 우리 동네에 들어오신대. 자, 귀가 보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믿음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 나 그분을 만나야 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12년 동안 수 없는 의사들을 쫓아다녔는데 못 고쳤지만 아,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것 같아. 하는 뭐가 생겼어요? 그래,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야,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 이거 여러분 공개되는 두 번째 공식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 우리가 키우고 싶잖아요. 자꾸 들어야 해. 근데 뭘 들어요? 친구들의 얘기? 뉴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 목사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그 부장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대, 오셨대, 지금 저기 어디 계시대,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힘든 걸음을 걸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대단하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병이라 예수님께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툭툭 잡고 말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 예수님 저요 저 잠깐만요 예수님 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제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왜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곧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랬어요. 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의 병이 완전히 고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런 믿음 가져봤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지혜를 받는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믿음이 자란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본 적 있나요? 오늘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올해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훌륭한 꿈을 가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거야. 노벨상 수상자가 될 거야. 외쳐버리는 거죠. 정말 너무 멋진 믿음이죠. 그래요. 믿음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언제 이 마음이 생겨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야, 이게 비밀인 거죠. 여인은 그가 마음 먹은 대로 그를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온 혈루의 근원이 말라져버렸다고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된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바로 이 예배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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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했죠, 여러분.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감을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답답한 제자들은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인을 보려고 슥 둘러보셨죠. 바로 그때 천사같이 밝은 얼굴빛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야, 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읽은 성경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 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먹어집니까? 나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올해 나는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공부 제대로 해 보겠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런 마음이 생기나요? 이제 여러분도 확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유튜브로 설교를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먹게 돼. 아,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열심히 전도해야지. 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거야. 나 하루에 5분씩 기도할 거야. 나는 하루에 10분씩 기도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구성 중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5분씩 10분씩 같이 기도하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볼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대한민국의 270만 초등학생들이 같이 기도한다면 야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리겠죠. 아름다운 나라로, 행복한 세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풍속에는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부정한 여자다, 아 저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기도 했어.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릴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는 뭐가 생겼다? 뭐가 있었다? 그래, 믿음. 이 믿음이 언제 생긴다?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 만날 때. 할렐루야. 이 여자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왜? 지금 내가 병으로 죽을 판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이 나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셨고 그의 지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 집중하겠죠? 목사님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제목을 보시고 마음이 끌릴 때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보면서 믿음을 키우길 바라요. 어떤 어린이는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여친구와 떠들고 장난하고 몸을 비비꼬는 그런 어린이가 있어요. 또 어떤 어린이는 공개적으로 나는 설교 시간이 싫어, 나는 설교에 관심이 없어, 야 이렇게 말하는 어린이도 있나요?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그건 정말 틀려도 많이 틀린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돼. 예배가 엉터리고 시장통 같은 이런 예배 우리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 기독교가 동영상의 종교로 빠지면 안 돼. 이제 예배를 정상화해야 돼. 예배당에 나가서 부장님의 설교, 전도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 장로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야 해. 여러분,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어두워진다니까. 우리 이제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직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거죠. 설교를 여러분 좋아하길 바랍니다. 설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죠? 설교 시간을 기다리길 바래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요.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드리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 그런 어린이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열두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교회에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난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거야. 나는 예배당에 나가서 직접 설교 말씀을 들을 거야. 성경 말씀을 암송할 거야.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이 멋지게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쑥쑥쑥 자라고 아름다운 2022년도를 열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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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어요. 하나님 저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두의 혈중 아줌마처럼 저도 믿음이 팍팍 생기게 해주세요. 자, 우리 감사기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두의 혈중 알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완전히 병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칭찬을 받은 멋진 기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어린이들 축복해 주실 거죠? 3월부터 공부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훌륭한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설교 시간에 절대로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면서요. 또 집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암송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우리 모든 어린이들 한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